하나의 뜻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문장은 단어 수가 많고 어떤 문장은 단어 수가 적으면 일반적으로 단어 수가 적은 게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지? 기억하기도 쉽고. 근데 그런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 별로 이렇게 부분 부분 처리가 되니까 개수가 더 많은 게 어렵고 적은 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는 거는 부분 부분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전체를 보니까 사실 복잡하다 아니면 쉽다 뭐 이런 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아까 보면 육면체 같은 경우에 2D에 있는 것보다 3D에 있으면 구성물이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많고 그래서 더 어렵고 실제로.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부분 부분 쪼개서 본다는 뜻인가? 이미지도? 심적 이미지는 그런가? 실제 얘는 그냥 하나 통태잖아, 그지? 시각적인 모양, 그지? 그런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심상은 파트 파트별로 돌아가나?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지? 지은이가 해결해봐. 가서 봐. 그냥 이거 하자. 또 딴 소리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4장하고 5장이 우리들 지식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4장은 특별히 심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심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챕터였었고, 5장이 이제 진짜로 지식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 그래서 다소 5장이 좀 양이 좀 많고 조금 더 복잡해, 내용이. 그렇지만 이렇게 한 칼로 깨고 나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번 해보지 뭐. 나중에 끝날 무렵에 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하나 줄까, 미리 공부를 좀 해보라고 줄까 그러는데, 오재혁은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근데 왜 나는 왜 맨날 너한테 좋은 일만 해야 돼? 아, 그 어떻게 잘 어떻게 조정을 해봤어? 얘기를 좀 해봤어? 아니, 얘기는 못 해봤는데 시험 보 다음 주에 심리학과 예비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5장 여기 제목을 보면 지식 표상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큰 제목들만 한번 쭉 한번 볼까? 지식 표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보면 사건의 의미 있는 해석에 관한 연구, 기억, 이런 식으로 하나 첫 번째 타이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보거나 듣거나 뭘 하게 되면 그 내용의 세세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거의 전체적인 의미, 중심적으로 파악을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처음에 실험의 예들을 몇 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면 명제 표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걸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상들을, 예를 들면 말을 이렇게 듣고 나면 무슨 단어가 쓰였는지, 문법의 구조가 O형식이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러면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포맷, 형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명제 형태로 머릿속에 남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명제가 뭐고 머릿속에 그러면 명제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질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체화된 인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4장의 심상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러면은 지식이 의미 그런 것으로 저장이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추상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발에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발바닥에서 느끼는 감각에 대한 거걸랑.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어떤 기관에, 나의 어떤 다리에 한정된 경험의 문제냐, 아니면 얘가 일반화된 어떤 추상화된 의미 같은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책으로 보면 이런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가운데에 의미로 구성된 의미를 나타내는 명제 같은 거로 얘가 전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he ate a sandwich for lunch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he는 그구, ate는 먹었다고, sandwich는 샌드위치고, lunch는 점심이고 이렇게 1대1로 바꾼 다음에 문형을 이렇게 한국말에 맞도록 번역을 할 수도 있어, 그지? 만일에 영어를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영어 문장을 원래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의 뜻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 뜻에 맞는 한국어 문장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영어 단어 뭐 E1이 있으면 얘는 K1으로 바꾸고 또 E2가 있으면 얘도 K2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K2 여기 바뀐 것들을 헝클어가지고 문법이 되게 뭘 재조직화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어 문장에 뭐가 있으면 얘를 먼저 의미로 뭔가 이렇게 추출을 하고 만들어진 의미를 가지고 한국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1번 방법, 2번 방법 완전히 다르지, 그지?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지금 2번 방법에 해당되는 거랑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가운데에 뭔가 추상화된 그런 의미 구조가 뭐가 있고 모든 감각에서 오는 심상이든 뭐든 걔들이 걔 따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의미로도 뭔가 전환이 돼서 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체화된 인지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넓은 얘기야. 심상보다 더 넓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의 형태가 심상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범주 같은 그러니까 동물 그러면 그 밑에는 새가 있고 새 종류에는 참새도 있고 오리도 있고 이런 것처럼 어떤 범주가 있잖아, 그지? 그런 범주화된 지식 구조도 있고 또 넘어가 보면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런 동물, 새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있던 놈이었어.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연구실의 배경, 연구실 모양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경험으로 알게 된 거걸랑 만들어진 거걸랑 그럼 연구실 그러면 책이 있어야 되고 책상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뭐를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된 지식 구조가 되는 거야. 개념은 하나의 단어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라면 스키마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씬에 대한 전체 덩어리의 지식을 표현하는 이런 놈도 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이 챕터를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시험 문제를 줄까 그래.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표상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4장에서 공부했던 심상은 눈으로 내가 본 것하고 똑같은 거니? 아니지. 그러니까 담기는 했지만 인간이 처리하기에 유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대표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외부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추상화된 그런 그런 것의 다른 모습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샘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런 걸 표상이라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펜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펜을 파란색, 빨간색으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 빨간색, 파란색은 펜 두 개를
지금 표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대상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낸 어떤 객체 같은 거 이런 걸 표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람 머릿속에는 표상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펜을 보고 있으면 맨 처음에 이 펜의 색깔이며 길이 같은 것이 망막에 표상되지. 그때는 더 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길이 정보도 있고 빛의 여기 파장 정보도 있고 그래서 색깔을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망막의 상이 시신경에 신호가 입고 밖으로 바뀌지. 그럼 그거는 물리적인 현상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지. 어떤 신경세포가 활동하고 안하고로 표상이 됐지. 그다음에 그 신경세포의 시신경세포의 활동하고 안하고가 몇 개가 모이면 특정한 방향으로 있는 어떤 선 같은 게 만들어졌었지. 그지? on off cell하고 off on cell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모서리가 만들어지거나 막대 모양이 만들어지는 표상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선이나 모서리를 모으면 2차원적인 그림으로 되는 표상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표상의 의미를 알겠어?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다른 형태로 나타낸 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이런 언어의 내용, 말소리라고 하는 이런 언어의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의미라고 하는 정보로 표상이 되지. 여러 번 전환 단계를 거쳐서 한 번으로 되진 않고. 그지? 지식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배웠는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다루는 거야. 그리고 표상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고. 좀 어려운 것은 한 줄이 어렵지도 않아. 여기 뇌의 모양을 보면 얘는 왼쪽 뇌니 오른쪽 뇌니 여기가 앞쪽에 눈이 있어. 여기가 뒤통수야. 그러면 왼쪽에 측면 부위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거기에 앞쪽 뇌는 일반적으로 문장이나 이런 데서 의미를 추출하는 일을 되게 해. 되게 뇌가 여기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되게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의 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뇌야.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계획 짠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고 논리 구조가 만든 것을 실행을 어떻게 하고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런 걸 다시 어떻게 수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되게 이 앞쪽 뇌가 담당을 하고 있고 되게 이쪽에 여기 가운데에서 뒤쪽에 뇌는 데이터 저장고하고 인식하는 뇌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가 손상을 입으면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최근에 내가 배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영역이 템포럴 로브의 가운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날아가면 최근에 배운 내용들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고 역할하고 저것이 무엇인지 저 말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인식작용을 해. 그래서 지식을 처리할 때도 여기는 행동하는 뇌니까 어떤 문장을 들으면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뽑아내서 어떤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여기는 저게 복문이야 아니면 단문이야 혹은 수동태야 아니야 아니면은 나보고 어디 가려는 거야 아니면 여기 있으라는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거는 이쪽이 손상을 입으면 특정 부분에 명사를 못 알아보는 그런 증상이 되기도 해.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다마지오라고 하는 대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주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 근데 이쪽 부위에 어느 부위가 망가지면 도구만 못 알아봐. 그러니까 뭐 망치라든지 무슨 또 뭐 있니? 뭐 해머라든지 뭐 트리 뭐 이렇게 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환자가 있고 또 그 옆에 어디가 망가지면 이게 강인지 이게 산인지 이런 인공물 못 알아보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지식이 이쪽에 저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분류돼서 저장이 돼 있는 거라 너무 신기하지 그런 게, 그렇지? 그래서 대체로 아무튼 그래서 이쪽은 뭔가 데이터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쪽이고 이쪽은 뭔가 실제로 뭘 뽑아서 실제 일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그런 뇌라는 거지. 여기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모르면 상상이 되지? 누가 그러니까 그림의 내용을 보고 그림의 그림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걔를 뭐 손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을 시키면 못할 거라고 인식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걔를 뭔가 산출을 생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면 못할 거라고 예측이 들고 이쪽에 손상을 입으면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건지 저게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런 걸 못 알아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지, 그지? 이제 첫 번째 그 지식의 표상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정보는 의미 중심의 정보다, 의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앤더슨이 이 선생님이 아주 나는 되게 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상당히 뭐라고 그래, 오리지널 인지심리학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쓰여진 인지심리학 교과서들을 보면 너도 나도 없이 되게 뇌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걸라. 그래서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앤더슨 선생님은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전통적인 연구들 자기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게 그런 연구들을 위주로 책을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실험심리학자, 원래 인지심리학자 이런 마인드가 앤더슨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워너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144페이지에 가보면 144페이지에 가보면 예문이 있거나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 조작을 한 게 두 개가 있어. 별이니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시험 볼 거야. 나중에 1, 2, 3, 4 문장 여러분 볼 건데 그거 너 이거 봤니 안 봤니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야 돼. 이렇게 지시를 준 집단하고 다른 집단은 아무것도 안 줬어. 그게 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1, 2번 같은 경우에 1번,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뜻으로 보면 거의 같아. 그런데 문장의 형태나 어법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 거의 유사하지만. 그래서 뜻이 같은 거 다른 거 그 다음에 문장의 그 어법이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조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의미 조정을 하고 또 하나는 문장의 구체적인 어떤 종류의 단어가 쓰였고 단어들의 배열의 순서가 어떤지를 조작한 것으로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너 이거 봤어 안 봤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일단 여기에 이거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열심히 봐야 돼 집단이고 여기는 아무런 지시도 안 집단이야, 안 준 집단이야. 그리고 여기 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의미가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있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고 여기는 어법의 어떤 단어의 순서 같은 것들을 바꾼 그런 집단이야. 보면 사전에 주의를 준 경우에 어법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굉장히 잘해. 주의를 처음에 받은 사람은. 근데 안 받은 사람은 잘 못해. 그런데 의미에 관련된 내용은 사전 주의를 주었든 안 주었든 둘 다 굉장히 우수해. 그러니까 일단 두 집단 다 모두 의미에 대한 기억이 구체적으로 단어 어떤 단어가 먼저 어떤 단어 뒤에 왔는지에 대한 기억보다 일단 우수하고 두 번째는 사전 주의를 받은 사람이 주의를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는 주의를 받은 집단은 어떤 단어가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더 잘하더라. 지금 이런 거고 나중에 이제 후속 연구를 보면 시간이 10분이나 20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10분이나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문장의 그 구체적인 그런 형태들은 다 사라지고 문장의 개요, 의미만 남아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연구가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보고 들을 때에 구체적인 디테일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암기를 한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지식의 표상이 그런 의미 중심의 지식 표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처음 시작한 거야. 이런 연구를.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교과서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146페이지에 가보면 시각 정보의 기억 글에서 첫 번째 그 파라그래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장을 예를 들어서 20개 문장을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너 아까 이 문장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판단하게 한 거야. 그런 경우에 들은 문장 안 들은 문장을 맞출 확률이 한 60%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20개 정도로 보여준 다음에 이 얼굴 봤었어 안 봤었어라고 하면 거의 정확하게 90% 넘게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시각으로 정보 처리된 것이 언어로 정보 처리된 것보다 월등히 기억이 앞서.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그 또 놀라운 거는 여기 그 1 패러그래프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끝줄에 있는데 만 명의 얼굴 사진을 1초 하나씩 만 초 동안 보여준 거야. 만 명의 얼굴을. 그런 다음에 그 만 명의 얼굴을 보여주고 너 이거 봤던 거야 안 봤던 거 맞추게 하면 약 70%를 맞춘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문장 만 개를 들려주고 이 문장 너 봤던 거야 안 봤던 거 물으면 아마 거의 뭐 절반도 못 맞출 걸 턱도 없지. 그러니까 시각 기억이 다른 언어 기억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시각 기억은 그러면은 뭔가 디테일 그런 거를 뭐 기억을 해서 더 잘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 그런데 거기 맨들러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금은 아마 거의 한 80 가까이 되셨을 거야. 남자 선생님하고 부인 선생님 둘이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은 여자 선생님이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림으로 시각으로 본 것도 시각의 디테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한다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거 지도니 아니면 뭐니? 지도 같은 거야. 아까 캘리포니아 본 것처럼. 근데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 어떻게. 응, 학생한테 지금 지리 같은 거를 공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게 했어. 학습을 시켰어. 그런 다음에 두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한 조건은 선생님의 치마를 바꾼 거라. 여기에서 이거를 바꾼 거라.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 같은 거니 너 학습했던 거하고 맞니?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래서 찾아내는지 못 찾아내는지. 그래서 여기는 치마를 바꿨고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는 지도인데 여기는 미술품 같은 걸 바꿔버렸어. 벽면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그럼 뭐냐. 얘는 아주 국지적으로 어떤 특성 하나를 바꾼 거라서 그림의 전체 내용을 바꾸진 못해. 근데 여기는 이거를 바꿔서 지리 수업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큰 내용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바꾼 거는 물체 하나밖에 안 바꿨어. 그렇지만 저쪽에 있는 그림은 그림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바꾼 거가 되고 의미를 바꾼 게 되고 여기는 그림의 전체에 대한 의미는 바꾸지 않았지. 그런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본 건지 안 본 건지를 찾으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는 잘 못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틀리다고 덴바가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의미를 다르게 한 경우는 변화가 있는 것을 금방 알아내고 하나하나 세부사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잘 못 찾아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 정보도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뭘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얘가 뭘 뜻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추출해서 기억을 한다. 지금 그런 거를 보여주는 실험이야. 그렇지?
맨델러 선생님 되게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점잖으셨어. 여자 선생님 같고. 그 저기 왜 주위에서 결합 그 얘기할 때 앤 트리즈만 선생님 그분은 남자 같아. 덩치도 되게 크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막 걷는 것도 이렇게 뭐 뚜벅뚜벅 걷고 막 이러시고 조지 맨델러 선생님은 이렇게 뭐 완전 사모님 같은 그런 교수님이 그랬어. 옛날에 학회에 가서 뵈니까. 그래서 이런 시각 정보도 그런 의미 중심의 기억을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앤더슨 저자가 한 건데 이분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했어. A가 B에게 C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의 예가 여러분 교과서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148페이지에 펴보면 그림 5.4가 있걸랑? 그림 5.4가 있는데 거기에 A번 그림이 그게 뭐니? B번 그림은 뭐니? 그래서 지금 그 두 그림 다 그냥 봐도 의미를 어떻게 알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조건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바워라고 하는 선생님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님이셔. 바워 선생님이 키가 190 얼마가 된대. 이분은 원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었어. 근데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야. 앤더슨 선생님, 이 책 쓰신 앤더슨 선생님 그분의 은사야, 바워 선생님이. 근데 바워가 지금 A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부스에서 트럼펫 불고 있는 거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끝에 잠깐 보이는 게 왜 트럼펫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땡겼다 하는 거 그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라. 그런 사람 그런 집단, 그러니까 한 집단은 요 그림이 뭐야라고 의미를 주는 집단하고 다른 집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런 다음에 한번 본 다음에 네가 봤던 거 한번 그려봐 이렇게 했더니 의미를 줬던 집단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린다는 거지. B번 그림은 저기 바워 할아버지가 뭐라고 줬는지 알아? 농구공에 새가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발 모양하고 공만 그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그림을 의미 중심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준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밑에 세부 내용의 뭐 파지 이런 건데 149페이지에 가보면 먼저 그거 먼저 봐야 되겠다. 그림 5.5 교과서의 그림 5.5를 보면 이건 건스 바커라고 하는 선생님 선배야. 텍사스 대학의 우리 심리학과 선배인데 위스콘신 메디슨 유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 심리학과 교수고 이분도 굉장한 석학이야. 지금 한국심리학회 회장하시는 김정호 교수님, 덕성여대, 우리과 7,7학번 선배시고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4년 대학원 선배지만 실제로는 스승 같은 선배야. 그 형한테 인지심리학 배우고 그랬으니까 학부 때부터. 나도 2학년 때부터 형들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걸랑?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저 김정호 선생님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고지식하시나? 뭐 하여튼간 되게 이렇게 좀 부처님 같기도 하고 뭐 좀 하여튼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 어떤 국제학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20, 30년 됐어. 20년 정도 됐어. 20년도 넘었어. 근데 건스 바커 이 선생님을 초청해 왔지.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이 건스 바커 선생님이 그러니까 김정호 선생님 얘기가 그렇게 야하고 화장을 많이 하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자기는 잘 안 믿겨졌는데 건스바커 선생님 보고 믿게 됐대. 그러니까 건스바커가 굉장히 숏을 입고 손톱도 이만한데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강연을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교수님들 되게 조금 이렇게 좀 권위주의적이고 좀 이렇게 옷도 조금 뭐 점잖나 조금 뭐 이렇게 입는데 건스바커 파격적으로 입고서 강연을 하는데 이미 무지하게 유명한 교수니까. 이 김정호 선배님 이런 분들은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고 너무 놀란 거지. 야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공부를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대개는 뭐 그냥 날라리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이 건스바커 이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면 정부에서 돈을 그 학교 얼마를 줘. 그래서
그 선생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고 싶으면 강의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내가 만일에 인지심리학 강의를 안 하잖아? 그럼 대신 정부에서 준 돈으로 강사를 사서 내 강의를 대신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워낙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더하게 하는 게 미국 전체로 보면 이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스칼라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칼라가 되면 그분이 쓴 책에는 이렇게 미국 정부의 스일이 이렇게 팍 찍혀. 이렇게 무슨 무슨 종류의 학자라고. 거의 노벨상 같은 그런 학자야. 그러니까 건스바크 그런 사람이걸랑 84년도 논문이 죽이는 논문이었어. 이 양반이 한 거에.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연구였는데 5.5 그림에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지금 그림의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같은 내용이잖아. 그지? 왜 교과서 안 갖고지? 같은 내용의 그림인데 하나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서 있고 또 하나는 왼쪽으로 서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 아이한테 그 그림 내용을 물어보면 선물 상자 푸는 거였다고는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아이가 왼쪽으로 서 있었는지 오른쪽으로 서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방향성 같은 방향성은 되게 큰 정보인 것 같은데도 그런 정보는 처리를 안 하고 그 그림이 무엇을 하고 있던 건지에 처리만 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었고 이거는 앤더슨이 이제 실험을 한 건데 거기 149페이지에 가보면 1, 2, 3, 4번 문장에 예가 있어. 그래서 1번 문장을 보면 선교사가 화가를 저격했다. 2번 문장은 화가가 선교사에 의해 저격당했다. 뜻은 같아. 뜻은 같고 3번 문장을 보면 화가가 선교사를 저격했다. 문장의 형태는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변인을 조작을 한 거야. 하나는 의미가 각고 다르고 또 하나는 문형의 형태가 각고 다르고를 통제를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 이런 문장 진짜로 봤느냐 헷갈려 하는 걸 보면 의미적으로 같은 거 문장의 형태는 다르지만 경우에 에러가 월등히 높고 안 본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높고 문장의 형태가 바뀐 거는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의미 중심에 대한 의미 중심적으로 어떤 정보를 처리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처음에 듣자마자는 이 논리적인 판단의 의미 중심의 판단이고 문장 제의는 무슨 단어가 쓰였었는지였는데 초기에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장의 뜻을 판단했거나 문장 제의한 거는 그리 차이가 안 나. 근데 한 10분 정도 지연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무슨 단어가 쓰였는지 이렇게 떨어져. 여기서 이렇게 기억이 확 떨어지고 의미에 대한 건 거의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어떤 디테일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요지, 의미 이런 게 남아있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의 지식 표상이 의미 중심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때에 무엇을 암기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의미 중심의 처리를 하면 잘할 거 아니냐. 바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외워야 될 게 A하고 B라고 하는 사상이 있으면 A, B를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A, B를 엮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본인이 이제 앤더슨 선생님이 대학원생 때 본인이 했던 실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그냥 비단어인데 이런 세 개 철자로 된 거를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닥스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거랑 짝지어졌던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를 이런 과제를 paired P-A-I-R-E-D associate task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페어가 연합되어 있는 과제. 그래서 앞 단어를 제시해주고 앞에 작업을 제시해주면
뒤에 거를 떠올려내야 되는 그런 과제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닥스집 이렇게 하면 AB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안 되고 그건 어렵고. 근데 그게 아니라 데드가 지버리시한다. 그러니까 GIBBERISH 그러면 잔소리하다. 뭐 자꾸만 이상한 얘기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빠가 맨날 뭐라고 짓거려. 아빠가 맨날 짓거려. 이런 식으로 둘을 의미화하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합적 의미를 매개체를 만들어내면 스토리처럼 만들어내면 A, B를 외우는데 월등히 뛰어나다. 그 이유는 사람의 지식 표상이 의미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의미 중심적으로 되도록 바꿔주면 훨씬 더 잘한다. 지금 이런 뜻이야. 그치? 근데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런가 봐. 와, 아빠하고 아들은 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람도 예를 들기는 왜 아빠가 자꾸만 주절주절 되냐. 이런 식으로 뜻을 만든다잖아. 그치? 근데 하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요즘에도 사실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의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도 잘 하는데 가끔 전화해서 저녁 뭐 드셨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제는 맨날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네? 뭐 이러고 그냥 내 방에 가고. 근데 우리 아들도 지금 그러겠지? 꼰대가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하겠지. 그지? 알았어. 맨날 뭐 하라고만 그러지. 뭐 이러고. 151페이지에 그 응용 그 교과서에 보면 응용이 있는데 이런 걸 키워드 메소드라고 그러걸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한 방법이야. 키워드 메소드라고 그래. 기억법에.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BEETLE가 뭐게? 이게 무당벌레걸랑? 원래 뜻이? 되게 어렵지, 그지? 무당벌레라고 하는 뜻인데 얘를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틀 그러면 이렇게 비틀, 우리말로 비틀 이렇게 비틀거리다를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무당벌레가 비틀비틀 거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비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 내가 아는 어떤 단어의 발음하고 유사한 놈을 찾아내서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단어를 떠올리려고 그러면 우리말에 이 말을 떠올리면 얘가 떠오른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 짓는 방법을 키워드 메소드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A하고 B를 그냥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넣어서 외우는 방법이지.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하는데 저 방법이 되게 좋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왔어. 근데 나중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를 저렇게 외우면 잘 외워. 근데 문제는 컨텍스트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비틀거리다가 나오면 비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면 곤충들 중에 뭐 빨간색 검은 점이 있는 그런 곤충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비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외울 때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 하에서 영어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 문맥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그 문맥을 벗어난 일반적인 상황에 가면 고착이 돼서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안 좋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영어 단어 중간고사 맞춰야 되니까 그럴 때는 유용한 방법인 것 같은데 저거를 배워서 미국 가서 내가 예를 들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애는 안 맞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그러고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 얘기할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를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지식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데 하나는 지금 앞부분의 4장에서 심상 얘기를 했어. 심상의 형태가 분명히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의미 중심의 어떤 표상 양식이 뭐가 머릿속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잠깐 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게 그러면 어떤 포맷으로 돼 있을까? 그 명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